소중하게 지켜야 할 바다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들면서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해양 동물까지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국내 연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 거북의 80%는 죽음의 원인이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거북이 죽게 된 거죠. 썩지 않는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 파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곳은 여수 방주코 해수욕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한데 캠핑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쓰레기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저희가 그 정해진 장소에 다 각자 찾아와서 만나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톤 정도 수거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쓰레기가 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뭐 이미 매스컴에서 항상 나오지만 실제 오늘 온 바닷가에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수중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바다의 쓰레기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서 매일매일 이렇게 치워도 또 들어오는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플로깅, 줍깅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바다 정화 활동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가풀지우 캠페인은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감축하는 캠페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열린 플랫폼입니다. 현재 매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 두 번째 이렇게 직접 바닷가에 나와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수거를 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2022년부터 바다에 버려지거나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가풀지우 캠페인. 3년째 이달의 바다를 정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인 사람은 무려 100여 명. 평소에도 제가 뉴스나 기사 같은 곳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마침 이제 해양 봉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알려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오리엔테이션을 짧고 굳게 확실하게 잘한다거든요. 이 가풀지우의 특징은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거. 지금 눈에도 미세 플라스틱 많죠? 회수하고 감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 지역은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여기 방주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포로 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두물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짧고 굵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우려면 준비 운동은 기본이겠죠. 하나, 둘, 하나, 둘. 단 하나의 쓰레기도 놓치지 않을 준비 완료. 해안정화 활동을 시작한 지는 올해가 3년 차인데 매년 한 7,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5톤 정도를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번 지금 계획 중인데 올해가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올해는 여수를 포함해서 서천, 제주, 부산, 인천까지 5개 지역의 활동 계획이 나왔는데요. 올해가 3년 차밖에 안 된 캠페인이지만 지난 4월까지 수거한 플라스틱 양이 무려 24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는 건 알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다 부서져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깨끗해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돼서 너무 좋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좀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하고 나니까 약간 좀 해양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좀 일조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 쓰레기를 줍는 일에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어려운데요. 시간을 내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바다 지키기에 나선다면 나의 작은 활동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엄청 거창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이 한 번 오신 분이 작년에 오셨던 분이 올해 또 오시고 올해 오셨다가 내년에 또 오겠다. 많은 횟수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기억하고 또 다시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해양 정화 활동에 참여한 100명이 준 쓰레기 무게를 재보는데요. 1시간가량 준 쓰레기만 1021kg, 무려 1톤입니다. 사실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오늘 해수욕장에서 정말 작은 알갱이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보게 돼서 이거를 다 어떻게 진공청소를 치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사람들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일단 쓰레기는 1차 치웠다는 거, 그리고 이곳이 다음에 왔을 때는 오늘보다는 쓰레기가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너무 더운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저희 되게 뿌듯했습니다. 5월에는 바다 식목일과 바다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일까지 정할 만큼 바다는 중요하고 이런 바다를 우리는 지켜내야겠죠. 오늘부터라도 바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캄보디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이보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카자흐스탄, 울산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좌충우돌 한국어 도전기 엿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니코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작년 9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말 근데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공부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작업은 한국말 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학생.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한국 사람 집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하면 이해 안 하면 분분하고 그래서 한국만 배워야 돼요. 공부하고 싶어요.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세요.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우리 지역복지 서비스예요. 그렇죠? 울산에는 거의 한 4만여 명의 거주 외국인이 울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산업 특성상 좀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적응도 하기 전에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에 투입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좀 안전교육, 그다음에 좀 위험한 상황들에서 좀 재빠르게 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언어 교육을 저희가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이 아니라 센터장실에서 따로 수업하고 있는 이 앳된 여학생들은 성안동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인데요. 울산은 산업 특성상 여성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어와 더불어 함께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센터에는 지금 캄보디아 여성 근로자들 수업을 이제 따로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20대 초반에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또 이제 울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폭력, 밤거리를 걸을 때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뭐 관습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는 차원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뒤이어오는 이제 또 여성 근로자들도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또 저희도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적어서 내는 거를 제출하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른 언어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어는 비슷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많잖아요. 예선을 통과하다, 나가다, 진출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하기 참 어렵죠. 아직까지 원활하게 100%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전부 다 히어링이 다 되는 상태라서 조금 어려운 거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다 소통은 되는 정도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안각화 물고문 당한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토론도 하고 또 현장에 또 같이 가볼 계획도 있습니다. 문화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 장난도 칠 정도로 지금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나름 이 구역 베테랑들답게 초보들과는 눈빛부터 다른데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국말 잘하면 그 직장에서도 많이 도와줘요. 어떤 걸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 이사님 아니면 사장님 그 직접 동료증 대화하면 많이 도와줘요. 그 한국말 잘하면 돈도 월급 그런 게 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일도 많이 줬어요. 그렇게 사장님, 반장님 그렇게 많이 줘요. 그 일은 한국말 잘하면. 수업 마치고 반 친구들 다 같이 커피 한잔하러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요.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이 커피 주문은 기본이죠. 각자 다른 커피 취향 존중해서 메뉴 취합부터 주문까지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발음도 또박또박, 카페 직원과 의사소통도 문제없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김수아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 지 한 14년 됐습니다. 욕받다. 욕받다. 아, 욕받다는 뭐가 좀 수고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쇠 빠진다. 쇠 빠진다.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단디. 단디는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14년 차에게 사투리는 가뿐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사투리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하나 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온 막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7년 되었습니다. 감 떨어질 뻔했네. 놀라는 말 있죠. 네.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 기가 막히게 말이인가요? 바가지 쓴단 말이에요. 바가지 쓴 돈 한 돈 우습 많이 내고 쓴 말이죠. 예. 운산 여러분, 저는 외국인이라서 어제는 외국인이라 또 따뜻한 마음은 봐주세요.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두 번째 영혼을 가지는 것이다. 울산을 찾은 외국인들은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지금 한국어와 씨름 중.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줄 선 사람들. 아, 여기 줄 안 서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신선한 로컬 채소부터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알아주는 딸기 축제로 오세요. 주말 이른 아침, 대학 교정이 부산스럽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딸기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각종 재배한 농산물부터 다양한 제품 셀러분까지 아주 바쁜데요. 곰치, 신선초, 뭐 쑥, 그다음에 오가비순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요.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들 홍보하고 또 알리려고 시식도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갖고 나왔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라동의 대표 명물. 알아주는 딸기인데요. 딸기 하나로 오래도록 함께 해왔습니다. 1회차 선배님들께서 이 아라동과 딸기를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때 영농조합이 없었는데 알아주는 딸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18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로 해서 더 크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딸기 판매와 지금 직접 생산물들인 농부장터 같이 해가지고 뭐 다양한 애들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일일이 농가를 돌면서 싱싱한 딸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아라동 노지 딸기는 햇볕과 바람을 맞고 자라 딸기 중에서도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이제 매해 갈수록 이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노지 딸기.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 짓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 고운 색감과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나이가 할머니들이 많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옛날 분들은 드셔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유격 훈련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포복. 무릎 꿇고 따거든요. 그러니까 고랑이 웬만하면 돌을 치워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거. 무릎.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무릎이 다 아파가지고 못 따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짓고 수확한 딸기. 물량은 적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데요. 아라동 딸기 유명세가 톡톡합니다. 노지 딸기가 맛있잖아요, 아라동. 근데 또 1등급 살려고, 상품 살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와요. 뜨거운 햇볕에 기다리는 이들이 미안해 청년회에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했는데요. 아라동 연어청회에서 직접 만든 주물럭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주물럭 드시면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라동 딸기로 만든 주물럭.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딸기 손으로 주물주물해갖고 황반대 되게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 판매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번호표 없으면 그냥 통과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오시면 되시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기와의 만남.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갑다 딸기야. 물량이 모자라 허탕치고 돌아선 사람들도 부지기수. 그만큼 귀한 딸기인 거죠. 하우스 딸기하고 틀리게 여기는 노지 딸기를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일각에서 했기 때문에 맛있어요. 당도가 틀려요, 하우스 딸기랑은. 예. 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하우스 딸기에 비해서.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일조량이 좋지 않아서 딸기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딸기 축제에 오면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농부들이 직접 생산해 믿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우리는 농장 직송이라서 저기 딴 데보다 싸요. 예, 물건이 싸요. 어느 정도 싸요? 딴 데는
이런 마트는 이런 거 4개 놔요. 우리는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숫자에 따라 틀려요. 키로수에 따라 틀려요. 네. 일반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없는 약초와 귀한 농산물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 없이 자연의 얼굴 그대로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직접 맛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얹어주는 덤은 필수죠. 되게 향긋하다. 너무 맛있어. 난 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싱싱하고요. 네, 제가 쌉쌀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신선도도 좋고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소박한 제주의 농산물들. 제주의 농부들이 자연의 힘으로 정성껏 키워내고 그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제주 농촌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소비자와 농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일단 제주 농산물이라던가 또 과일의 우수성을 소비자한테도 알리고 또 제주의 도민들도 와서 축제 겸 또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미래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 직접 딸기와 친해지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는데요. 우유 딸기만 있으면 되는 바로 딸기 주물럭 체험입니다. 독특한 촉감 놀이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중독성 높은 체험입니다. 차가우고 얼얼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우유와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의 만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이들도 무척 잘 먹는데요. 차갑고 맛있어요. 딸기는 플러시 같고 딸기 우유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거 말고도 어린이 체험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애들은 진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딸기 주물럭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니까 좀 더 다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아주는 딸기.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점점 재배가 줄어든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에서 손꼽히는 알아주는 딸기. 오래도록 함께하면 좋겠네요. 알아주는 딸기,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국내 최초 보도 야시장, 해양 미식축제가 돌아왔다. 구룡포에서 즐기는 바다의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구룡포 바다와 함께 즐기는 맛있는 축제. 행복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마켓 피어나인으로 초대합니다. 바닷바람도 차지 않아서 걷기 좋은 계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구룡포에 와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룡포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고 방파제 쪽에 야시장이 하나 생겼다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미식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는 저것 말씀하세요? 벌써 전국으로 소문 쫙 퍼진 구룡포의 신상 핫플레이스 마켓 피어나인을 소개합니다. 방파제를 따라 펼쳐진 야시장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구룡포의 밤을 더 아름답게 해줄 축제의 거리입니다. 전국 최초의 방파제 야시장이고요. 야시장의 마켓, 그다음에 항구의 피어, 그다음에 구룡포의 굴을 포함한 구룡포에서 열리는 해양 최초 미식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요. 올해 4월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마켓 피어나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포항의 맛을 보여주는 지역 마켓, 인기 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만선 마켓,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상품을 파는 예술 마켓, 그리고 자유롭게 먹고 즐기는 바비큐 존에는 싱싱한 해산물도 준비 완료. 아참, 축제에 공연도 빠질 수 없죠?
마켓 피어나인의 야심작은 바로 요 바비큐 존. 소시지부터 고동, 꽁치까지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재미에 굽는 재미까지 두 배로 챙겨갈 수 있죠. 왜 그렇게 굽혔어요? 왜 이렇게 구웠어? 제가 잘못 구웠어요. 미안. 그래도 맛은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백고동 한번 잡숴봐. 살살 돌려 속살을 빼내면 쫄깃한 그 맛 다들 아시죠? 맛있다. 소소해. 아, 어디서 파는 거예요? 아, 이거 백고동인데 백고동은 이쪽에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꼬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서 판매해요. 포차에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는 지금 과메기로 유명한 꽁치, 꽁치구이하고 싱싱한 꽁치를 석쇠에 노릇노릇 구우면 지나가던 발길 다 잡는 맛. 앞바다에서 잡은 백고동. 쫄깃하고 감칠맛 일품인 백고동. 그리고 지금 딱 먹기 좋은 홍게까지. 이제 구룡포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관광객들분한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저희 꽁치를 구워서 다른 거는 백고동 같은 경우는 직접 구워 드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제가 구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게는 이거 지금 다 삶아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돼요. 하나 둘 조명이 켜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활기찬 부두 야시장. 구룡포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 상인들 대표로 나왔는데 건어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새우 요리가 있고 저는 한 7년 정도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김밥을 했는데 김밥 메뉴로 나왔습니다. 없는 게 없는 마켓 피어나인에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구룡포 동네 맛집부터 셀프 바비큐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캠핑하듯 직접 구워먹는 재미까지 다 누리고 가셔야죠. 맛있다. 보시다시피 바닷바람도 솔솔 불고 숯불 이런 거 돼 있는 데는 많이 없는데 직접 구워 먹을 수 있고 되게 분위기 좋고 좋은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이런 곳 있다는 게. 축제에 먹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마켓 피어나인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한데요. 포항계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놀거리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귀여워. 아는 사람 공연한다 해서 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맛. 해양 미식 축제답게 부두를 채운 푸드트럭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풍성하고요. 신나는 공연과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의 이야기까지. 구룡포 부두 야시장 마켓 피어나인은 봄밤의 낭만이 가득. 아,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런 음식들은 어떠셨어요? 아, 되게 신선하고 여기서 직접 잡은 것들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서 가족들끼리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네, 추천. 진짜 아름다운 구룡포항에서 이런 맛있는 맛과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낭만 가득한 부두 야시장 구룡포 해양 미식 축제 놀러 오세요. 집안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잖아요. 매주 금토일 저녁엔 구룡포 마켓 피어나인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에 없던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의 탄생. 오직 당신에게 집중. Spotlight on you. 라이나.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지금 전 세대에 걸쳐 일개나 한다는 대한민국 알바생들이 천국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사장님들도 서둘러 입장해 주세요. 알바 천국. 간 관리가 필요할 때 장 건강부터 간 건강까지 만드는 유산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장과 간 듀얼 케어 유산균 바이크롬 간 유산균. 이게 얼굴 이렇게 됐어. 여기 누구야 얘 뚱뚱한. 도영인가요? 어? 도영이요? 도영이. 그냥 무 뻑뻑 먹고. 네 먹고 맛있다고. 이 여기 기억나냐? 네. 여기 그 우리 그 집 있는데 네. 감나무 농장이. 그렇죠. 우리 수학여행 갈 때까 이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축구할 때는 또 형처럼 이렇게 되다가 지금. 자기가 쓴 그 노트북을 보잖아. 이게 누구 글씨다도 난 알아요. 얼마나 옆에 붙어 있었으면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맞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반 전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맨날 며칠 와서 이제 어머니 보내시기 전까지 음식도 날라주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도와줬죠. 나 윤교. 많이 했다. 앉아. 그 손동열이 불려 나고야. 맞아. 다툼 써먹는 나고야. 이때는데 송윤교 됐는데 그때가 희창이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내가 가만 볼 때 박지현 선생님은 아이디어맨 같아요. 창의적이고 뭔가 잘 저질러 좀 부대포식으로 좀 이렇게 달려드는 것 성격이 있는데 박지현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울 수가 없어서 100명의 선생님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큰 역할을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주정 선생님이 계셨던 그 학교에서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학교 현장에 직접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되게 이상한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예. 네. 그런데 되게 신선했어요. 선생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하고 정말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옛날에 우리 그 애들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 애들이 그 이야기했던 게 들리는 것처럼 환청이 들리네요. 밥에서 먹이고 재우고. 우리 동네에서는 별난 선생님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는 동네 분들도 그래도 요즘 세상에 저런 선생님이 다 있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의 그 삶의 목표가 제가 마지막에 눈을 감았을 때 제 묘비명에 박주정 선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비탈에 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다 간 사람이었다. 이 문구를 위해서 저는 삽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그 문구만 쓰여진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가 많이 커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제자가 되고 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잃지 않는 주정 선생님 됐으면 바랍니다. 이르의 학창시절 때 선생님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건강 꼭 챙기십시오. 건강해야지 선생님 하고 싶은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조금 있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너무 향기도 좋고 꽃이 마음이 푸근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어서 좋고 또 향기도 굉장히 좋네요. 새끼 두꺼비들의 성장과 그리고 알에 낳는 이런 속도들을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일단 2주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알을 많이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 저는 환경교육 청년 모임 그저 모이기의 대표를 하고 있는 임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새끼두꺼비 구출 작전과 새끼두꺼비 모니터링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 새끼두꺼비들이 산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성체두꺼비가 될 수 있는데 이 새끼두꺼비들이 알을 낳아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주변에 있는 인가의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의 영향보다도 그 2022년도에 있었던 배수 사건이 3년 뒤인 2025년에서 7년 정도에는 이 성체 두꺼비가 알을 낳는 개수를 보고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이 생물 간의 생태 간의 이 얼마만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이 망월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광업 조기 폐광, 남은 시간은 고작 두 달여 남짓. 한때 산업전사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석탄산업을 독려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지역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맞이한 것은 조기 폐광이라는 현실. 우리나라 최대 석탄광산인 장성광업 조기 폐광이고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소위서 이제 정선 쪽에 있는 정선 서북에 있는 동원탄자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 모광이라고 합니다. 모광 가장 큰 광산을 모광이라는데, 그러니까 2001년에 3탄 정안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았고 고한에
2004년에 이제 사북에 동원탄자 사북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정선 지역이 이제 마지막 탄광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소위 얘기하는 태백의 지금 이제 가장 큰 모광이 이제 장성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선에서 이 문을 닫을 때도 이게 문 닫는 과정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렸지만 지역 주민의 아이가 엄청난 그 대정부 투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1995년에 3월 3일 날 이제 소위에서 고안사북 남면 고안사북 지역 주민들이 걸기대를 통해서 그때 했던 게 이제 삼삼 주민운동인데, 이 결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폐특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95년 3월 3일 투쟁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폐특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급속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안이 3월 3일을 대모해가지고 그해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당분간 이제 현행 그 채탄, 그 탄 채탄량을 연간 채탄량을 유지하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개척 지역, 개발 촉진 지역 지구로 뭐 한다든지 다양한 합의를 하게 됐고, 그 폐특법의 문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삼삼투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광부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이제 광산을 이제 안 하니까 앞당겨서 돈을 줘서 다 폐광을 시켰지만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한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는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에 계시던 순수한 광부분들은 노동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주라든가 저기 안산이라든가 뭐 의왕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새로 일자리를 찾아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게 아주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신문기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폐광과 더불어서 새로운 주거, 뭐, 시설들이 뭐, 태백 어딘가에 지금 세워졌다라든가, 새로운 대체 산업이 발굴돼서 많은 광부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취업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광해 복구에, 현재 광부 중에 몇 프로는 광해 복구에 새롭게 투입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든지, 또 장성광업소의 일부는 이제 박물관으로 옛날에 그럴 때 활용하면서 그런 박물관으로 앞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국가에서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여기를 국립석탄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국립석탄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요. 장성광업소를 하나의 국립석탄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청사진도 좀 제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동네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폐광 지금 문 닫는 거 지금 한 달 앞두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주 대책도 없고 전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육도 못 받고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현수막 나부터 데모하, 이거는 비정상이죠.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산을 활용을 해서 관광산업을 만드는 거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부터 여기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거리가 단축됐다 해도 못해도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는 하루의 당일 코스로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조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어도 대규모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가면 1박 2일 정도의 각오를, 마음을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라든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유입하려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거든요. 거기만의 독창성이라든가 오리지널리티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이 베낄래야 베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품이 아무리 따라가려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유사품들만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창의성은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공은 절대 창의적인 것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짜여진 대로 그냥 설계도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거나 소위해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은 빨리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기간, 그래도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될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은 지 그래도 3년 동안은 보존해 놔야 돼요. 그걸 갑자기 바꾸면 또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소비자의 어쨌든 그 트렌드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광 지역에서 왜 지금까지 이런 탄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다양한 그 리조트나 위락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게 다 원인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자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민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공이 재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그런 한계가 물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은 전부 다 지금 야 문제다 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없이 문제로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 하시는 그거 문제죠. 근데 그걸 계속 문제라만 보면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유산들이잖아요. 거기 그 광산에 있는 그 많은 옛날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한편에서는 리토라라는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또 다른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존의 박물관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죠. 뭐 유리관 안에 무슨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저 안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안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거를 무조건 뭐 버려야 될 거, 잊혀져야 될 거, 과거 뭐 이렇게만 보면 한없이 그건 버려야 될 물건이라 보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젊은 애들이 와서 보면은 놀래죠. 와,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할 정도로. 석탄에서 석유로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